안녕하세요. 오늘은 지하철을 타고 쉽게 갈 수 있는 멋진 트레킹 코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곳은 제가 틈날 때마다 자주 찾던 곳인데요. 그동안 보수공사로 폐쇄되었다가 얼마 전 다시 재개방하였습니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대공원역 2번 출구입니다. 2번 출구로 나오셔서 쭉 직진하시면 되는데요. 이곳은 지하철 역명에서 알 수 있듯 서울 대공원입니다. 이름은 서울대공원이지만 행정구역상으로는 과천인데요. 일제강점기에 훼손되었던 창경궁이 복원되면서 1994년에 동물원이 이쪽으로 옮겨왔고 지금도 서울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큰 건물이 서울대공원 매표소입니다. 사실 매표소를 거치지 않고 오른쪽 언덕길을 따라 약 20분 정도 올라가도 되지만 오랜만에 추억도 살릴 겸 이쪽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코끼리 열차표를 살 수 있는데요. 편도 기준으로 얼은 1,500원입니다. 할인은 안 되고요. 봄에는 9시부터 운행을 합니다. 오랜만에 보는 코끼리 열차네요. 걸어서 올라가도 20분 정도면 올라갈 수 있지만 그래도 이걸 타시면 훨씬 편하게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열차를 타고 올라가면 제법 언덕길이 길어 보이는데요. 왼쪽으로 청계 저수지와 관광 리프트가 보이네요. 저도 예전에 많이 탔었죠. 코끼리 열차는 두 번 정차하는데요. 첫 번째 정류소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대략 5분 정도 걸리네요. 이곳은 서울 동물원 정문입니다. 오늘 비 소식이 있어서인지 아주 한적한데요. 매표소 오른쪽으로 가시면 샛길이 나옵니다. 잘 포장된 샛길인데요. 매표소 바로 오른쪽 길입니다. 참, 여기에도 깨끗한 화장실이 있으니 이용 후에 출발하시고요. 화장실 옆으로 지나가면 큰 다리가 나옵니다. 얼마 전 비가 와서 물소리가 제법 크네요. 다리를 건너자마자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 트레킹 코스는 보수 공사를 끝내고 지난 5월 16일에 재개방되었습니다. 트레킹 코스 입구로 가는 길은 잘 가꿔진 포장도로입니다. 바닥에 푹신한 야자 매트가 깔려 있어서 아주 좋네요. 왼쪽 담장 너머가 바로 동물원이라서 가끔 낯선 동물 울음소리가 들리네요. 조금 걸어가시면 삼거리가 나오는데요. 왼쪽에 동물원 호주관이 보인다고 해서 호주관 삼거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코스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계속 왼쪽으로 직진하면 포장도로를 따라 편하고 쉬운 1시간 반 둘레길이지만 오늘 저희가 갈 곳은 가운데 대각 계단을 따라 크게 한 바퀴 도는 코스입니다. 참, 이곳에도 화장실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이후에는 도착 때까지 화장실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계단으로 시작하는 이곳은 지난 여름 호우로 유실되어 폐쇄되었다가 1년 만에 복구돼서 재개방하였습니다. 자, 이제 출발합니다. 이 코스는 약 7.5km로 휴식 시간을 빼고 2시간 반 정도 걸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계단을 몇 개 오르지도 않았는데 마치 강원도 깊은 산속에 들어온 기분이 듭니다. 게다가 동물원에서 들리는 낯선 울음소리 때문에 마치 열대 정글에 들어와 있는 기분도 듭니다.
트레킹 길은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계단, 데크, 쉼터가 완벽하게 준비된 곳입니다. 흙길 구간도 진흙이 아닌 마사토라서 비가 와도 큰 걱정이 없습니다. 계단을 오르고 나면 본격적인 숲길이 시작되는데요. 숲이 하도 울창해서 피톤치드가 가득하네요. 가끔 비행기 소리가 들리긴 하지만 그래도 새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조금 더 가다 보니 보기 드문 산불 감시탑이 나오네요. 저 위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어떨지 궁금하네요. 산불 감시탑은 이후에도 제법 자주 나타납니다. 숲속 오솔길은 거의 외길이라서 길을 잃을 염려는 거의 없지만 몇 군데 헷갈리는 구간은 영상 속에 빨간 화살표를 넣어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비가 오락가락하지만 비가 오면 오히려 걷기 좋은 숲길입니다. 중간중간 넓은 공간이 나오는데요. 날씨가 좋고 돗자리가 있으면 펼쳐놓고 눕고 싶은 곳이네요. 첫 번째 쉼터가 나왔습니다. 깊은 산속에 감춰진 아늑한 쉼터인데요. 작은 다리 아래로 시냇물이 흘러갑니다. 작은 정자가 있는데요. 못골 산막이라고 합니다. 여기 표지판이 있는데요. 선녀못이 있는 숲이라고 하네요. 옛날에 여기 진짜 마을이 있었는데 실제 목욕을 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아주 아담한 선녀못이죠? 선녀못을 지나 계속 숲길을 걸어가면 곳곳에 벤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새들은 등산객들에게 밥을 많이 얻어먹었는지 사람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산까치를 오랜만에 가까이서 보네요. 곳곳에 쉴 곳이 많으니 마음에 드는 곳에서 쉬시면 됩니다. 곳곳에 야생화 군락지도 있고요. 조금 더 가면 아카시나무 숲이 나오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드리는 쉼터입니다. 이곳은 온통 아카시나무가 둘러싸인 곳인데 테이블도 있고 무엇보다 5월에서 6월까지는 향기가 좋은 곳입니다. 테이블 앞쪽으로는 데크길도 있는데요. 이 데크길을 걷고 있으면 고즈넉한 분위기에 취해 한참을 서 있게 됩니다. 여기 맹문동 안내판이 있는데요. 안내판 반대편으로 나무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헷갈리는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누군가 일부러 표지판을 떼어놓은 것 같은데요. 오른쪽으로 올라가시면 청계산 정상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꼭 아래쪽으로 내려가세요. 이곳은 원래 약수터가 있던 자리인데 지금은 약수터는 폐쇄되었네요. 양서류 서식지도 있고요. 이 코스에는 유난히 작은 다리가 많은데요.
그만큼 걷기 좋게 잘 관리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곳곳에 고사리가 지천이네요. 이 노란색 로프는 이번 보수공사 때 교체가 되었나 봅니다. 완전 새 것입니다. 길이 이렇게 좁아져도 바닥 상태가 좋아서 튼튼한 운동화 정도면 충분한 곳입니다. 딱따구리 소리가 들리네요. 이곳은 얼음골 숲이라고 하는데요. 봄에도 얼음이 녹지 않는 곳이라고 하네요. 그러고 보니 이 주변은 기온도 선선했습니다. 참, 코스 중간중간에 아래쪽으로 탈출할 수 있는 샛길이 많은데요. 힘이 드시면 샛길을 통해 아래쪽 포장도로 쪽으로 언제든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정말 숲길이 잘 되어 있죠? 이 정도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숲속 트레킹 코스는 전국에서도 몇 군데 없을 정도입니다. 표지판에 샛길이라고 표시된 곳은 모두 아래쪽 포장도로로 내려가는 길이고 숲속 방향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코스가 쉽고 2시간 반 정도면 충분해서 저는 계속 산길로 다니고 있습니다. 다리 위에서 보니 작년 여름의 피해가 그대로 보이네요. 지금은 복구가 잘 되었고 안전장치도 보강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전망대인데요. 이 코스에서 유일한 전망 구간입니다. 높이는 300m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진 않지만 날씨가 좋을 때는 한강에 있는 63빌딩까지 보인다고 하네요. 오늘은 안개가 꼈지만 그래도 꽤 멀리까지 보여서 한참을 쉬었다 갔습니다. 전망대를 지나면 완만한 내리막길이 시작되는데요. 비가 온 뒤라 진한 흙냄새와 나무 향기가 코를 간지럽히네요. 여기는 생각하는 숲이라고 하는데요. 주변 숲속을 잘 보시면 벤치가 많이 있고 실을 적은 나무 푯말이 있습니다. 비가 와서 곳곳에 시냇 물소리가 청량하죠? 이 정도 코스가 가장 어려운 곳이니 그래도 꽤 편한 코스죠? 재개방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등산객들이 많지 않아서 좋네요. 마음대로 좋은 곳을 골라 쉬었다 갑니다. 지반이 약한 곳은 이렇게 나무로 담장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자연 친화적으로 보여서 더 좋네요. 갈림길이 또 나왔는데요. 오른쪽 독서하는 숲 방향으로 계속 가시면 됩니다. 이 코스에는 제대로 된 폭포가 없는 게늘 아쉬웠는데 비가 와서 귀여운 폭포가 생겼네요. 이 정자의 이름은 망경산막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정확하긴 모르겠지만 아마도 경치를 잇는다는 뜻이 아닐까요? 바로 옆에 독서하는 숲이 나옵니다.
책을 읽기 좋은 곳이라고 하는데요. 데크 바로 아래쪽에 울창한 숲에서 바람소리가 들리고 시원한 물소리가 들리니 책을 읽을 만하겠습니다. 이제 한참 내리막길을 내려왔는데요. 맹수사 샛길 삼거리라는 곳이 나옵니다. 왼쪽에 쉼터가 있어서 쉬었다 갈 수도 있고 오른쪽 길로 계속 내려가시면 됩니다. 사김의 숲 방향입니다. 김소월님의 시가 적힌 돌로 만든 비석이 있네요. 내리막길도 완만한 편이라 스틱이 없어도 잘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이 구간이 개인적으로 조금 헷갈리는 구간인데요. 소나무숲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U턴을 하듯 내려가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U턴해서 내려가세요. 이제 조금씩 차 소리도 들리고 사람들 목소리도 들립니다. 마지막 산불 감시탑이 나오고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소나무숲 표지판이 있습니다. 주변이 온통 울창한 소나무 숲인데요. 도착지까지 500m 나왔습니다. 비가 온 후라 소나무 향이 엄청 진하네요. 마지막 내려가는 계단을 지나면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네. 바로 관광 리프트 하단으로 통과하게 됩니다. 저걸 탈 때는 아래쪽으로 누군가 지나간다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요. 저도 아래에서 위를 보게 될 줄은 생각 못했습니다. 이제 트레킹 구간은 끝났습니다.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약 2시간 30분 정도 걸렸는데요. 누구나 걷기 좋은 코스입니다. 계단을 내려가 바로 오른쪽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계단 아래 에어건이 있어서 편하게 사용했네요. 도로를 따라 조금 내려가면 바로 출구가 나오는데요. 출구를 나오자마자 언덕 위에 특이한 건물이 보입니다. 이곳은 국립현대미술관인데요. 드넓은 잔디밭과 조각공원도 있습니다. 특히 유명한 해외 작가의 작품들도 야외에 전시가 되어 있고요. 매주 월요일은 휴장이고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합니다. 내부 촬영은 금지되어 있어서 보여드릴 순 없는데요. 고 백남준 선생의 작품을 비롯한 현대미술의 걸작들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꼭 한번 들렀다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미술관을 나와 오른쪽 큰 길로 내려오시면 바로 출발했던 서울동물원 정문입니다. 시간 여유가 있으시다면 동물원도 관람하시면 좋겠죠? 여기에서 걸어서 내려갈 수도 있지만 오랜만에 탄 코끼리 열차를 한번 더 타기로 했습니다. 참, 코끼리 열차는 한쪽 방향으로만 돌기 때문에 내렸던 곳에서 다시 타시면 됩니다.
서울랜드 입구에서도 한 번 더 섭니다. 오늘은 지하철역에서 출발해서 편하게 다녀올 수 있는 코스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주변에 볼거리도 많고 쉴 곳도 많아서 가족 단위로 다녀오셔도 좋은 곳입니다. 전체 코스에 대한 설명은 영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행 계획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